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한중일 환자분들의 성형수술과 시술에 대한 태도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한국 환자분들에 대한 경험이야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 누구라도 이렇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는 중국 환자분들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수술이나 시술하러 이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 일본 환자분들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1년 좀 넘게 있었던 병원이 환자가 꽤 많았던 병원이었는데 절반 정도가 일본 환자분이었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시는 일본인 통역사분들이 네 분 계셨어요. 그때 오셨던 일본인 환자분들 요구사항이나 상담에서도 많은 걸 느꼈지만은 통역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이것저것 더 깊이 물어볼 수 있게 됐었어요. 중국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뭐 많이 겪어보진 못했지만 많이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 경험을 했고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병원에 견학 오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우선 일본 환자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일본 분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하나는 우선 남들한테 내가 얼굴에 손댔다는 걸 절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 손댔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르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도 이제 특정 직군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자연스럽게 뭐 시술이나 성형 이런 것들이 화제에 오르고 또 내가 뭐 했다는 걸 숨기지도 잘 않고 심지어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여기를 해서 손잡고 오시고 이런 시대가 됐죠. 어느 날은 8살짜리 딸과 같이 온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어머니가 딸을 데려오신 게 아니고 딸이 먼저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엄마는 이거 빼고 나는 이 점 빼고 같이 가자 이렇게 오셨대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만큼 시술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미용시술 병원 자체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있더라도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미용시술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시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남한테 들키면 절대 안 된다. 남편한테도 안 되고 친구들한테도 안 되고 이런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점이 얼굴에만 한 20개 정도 빼려고 하는데 제일 크고 보기 싫은 점이 있는데 그걸 남겨달라고 합니다. 그거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 이게 일본에서는 복점인가 보다. 우리나라 이제 코에 있는 점처럼 미인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남겨달라고 하냐 물어봤더니 이 점은 크고 눈에 잘 띄는 점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술한 게 들통이 나잖아요. 점 뺐다는 거를. 나머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빼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완전히 컨셉이 다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어색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달라요. 두 번째는 하고 나서도 시술 안 한 사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이나 시술을 수술해서 예뻐진 사람이 아니고 원래 타고난 듯이 예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영상 중에 의사들은 왜 성형 중독 강남 미인을 만드는 걸까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성형 중독 얼굴에 둔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민감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일본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편이에요. 어떤 시술을 해도 좀 자연스럽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코 수술할 때 콧등이 매끈한 실리콘을 넣잖아요. 제 콧등처럼요.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코 수술을 받은 사람 코를 보면 매부리지거나 울퉁불퉁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매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코 수술한 것들은. 아, 실리콘을 했을 경우. 그런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런 매끈한 코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누굴까요, 이분이? 네, 리즈 시절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형님이에요. 타이타닉 때 사진인데요. 보세요. 완전히 매끈한 코가 아니죠. 이분은 또 누굴까요? 탐 크루즈 형님입니다. 자, 이런 세기의 미남들도 코가 매끈하지가 않죠. 자, 이건 누굽니까? 코가 아주 매끈하네요. 자, 코가 매끈하니까 잘생겼을까요? 아니죠. 자, 무조건 코가 매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사진 막 갖다가 뒤밀어서 죄송합니다. 세기의 미남들 앞에서. 자, 일본에서는 코 수술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매끈한 실리콘이 아니라 매부리가 살짝 있는 실리콘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병원에 오는 일본 분들을 진료하면서 어느 정도 일본 분들의 불쾌감의 골짜기에 대해서 민감하다. 지난 영상을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불쾌감의 골짜기란 어떤 물건이나 인형 같은 것들이 사람을 닮을수록 호감이 증가하다가 사람과 조금 닮은 듯 안 닮은 듯 뭔가 미묘하게 틀린 느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되게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게 불쾌감의 골짜기 이론이에요. 아,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일본 분들은 이 정도구나 이 정도 민감하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일본 학회에 발표를 하러 2년 연속 도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일본 학회에 가서 만난 여자분들은 또 달라요. 원래는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성형 시술이나 수술을 하러 온 사람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성형적인 인공미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들이 그거에 끌리시는 분들이 왔던 거고요. 일본 현지에 계신 분들은 또 인공미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약간 거부감이 더 있어요. 물론 제가 만난 분들이 모든 일본 여자분들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중국분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중국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 환자들 많이 보시는 의사분들이나 실장님들한테 들어보면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금 인공미가 있더라도 좀 티가 나게 예뻐지는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한테 이제 견학 오셨던 중국 병원에서 오셨던 분도 아 이거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입술 필러 잘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아 이게 뭐야 이거 사진을 봤는데 입술에 주름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고 막 초등학생이든 뭐 중학생이든 아니면 뭐 유치원생이든 입술에 누구나 주름이 있어요. 그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보여주신 그 사진은 입술에 주름이 한 개도 없어요. 완전 팽팽하고 무슨 젤리같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입술 필러를 많이 넣어도 주름이 너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그렇게 맨날 시술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둔감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중국 성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사진 같은 걸 보면 이제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중일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에요. 어떤 인공미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제가 이제 10년 됐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변화가 이제 꽤 됐어요. 트렌디나 인식 이런 것도 꽤 변화를 했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인공미가 있어도 좀 티가 나는 스타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고 요즘은 그나마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정도로 앞으로도 비슷비슷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중국처럼 시원시원하게 성형으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점점 더 자연스러운 쪽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아마도 점점 더 자연스러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얼굴에 하는 수술이나 시술들이 너무 오래가거나 또는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미래가 아주 먼 미래에 바뀌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관점이 자연스러운 쪽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하나가 딱 변하기 시작하면 3에서 5년이면 변해버리더라고요. 3에서 5년 지나서 이렇게 인공미가 좀 가득했던 내 얼굴을 뒤돌아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내가 왜 이랬지 이거? 이렇게 쉽겠죠. 그래서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관점으로 아 이거 이쁜데? 내가 요거 100점 맞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술하면 안 돼요. 현재의 그런 모양은 특히나 새롭게 나온 시술들이 있잖아요. 이마 볼록이나 뭐 애교 필란 이런 것도 오래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나왔을 때는 그 정도면 이 정도 돼야지 이쁜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이 정도는 커져야지 그렇게 했던 것들이 특히 나중에 3년 정도 후에 보면은 더 어색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뭐 눈이나 코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충 어떤 느낌이 자연스러운 건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막 개발되는 그런 시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뭐가 어색하고 뭐가 안 어색한지 그런 관점이 생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점점점 자연스러운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우리의 눈이 얼마나 변해왔는가 제가 겪은 시술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제가 많이 하는 거 위주로 그리고 현재 열풍인 시술 중에 앞으로 3에서 5년 지나면 아이고 왜 내가 왜 그랬지? 내 얼굴 어떻게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미래에 없어질 트렌드가 좀 사라질 시술들을 한번 제가 딱딱딱 뾱뾱뾱뾱뾱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뭐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까지.